이제 TV 만들면 미스터트롯 이 대세 인 듯하네. 송중기의 제발 집 막내 아들이 막을 내리니 박서진은 평소 장구의 신이라 불리며 이미 어마어마한 팬층을 확보하고 있는 강력한 우승 후보. 박서진은 평소와 달리 장구 없이 무대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박서진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왔다. 장구의 신으로 유명해지긴 했지만 매일 그냥 차를 타고 어딘지 모르는 곳에 내려서 기계처럼 노래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가수를 그만둬야 하나 고민했다라며 마지막 끈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나왔다라고 말했다. 미스터트롯2에 도전장을 던진 트롯 가수 박서진이 화제다. 미스터트롯2 출연 영상이 도합 100만뷰를 넘기며 이름을 제대로 알리고 있다. 제2의 임영웅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2일 첫 방송된 TV조선 트롯 경연 프로그램 미스터트롯2에서 나훈아의 붉은 입술을 부른 박서진은 27일 오전 기준 TV조선 유튜브 채널 TV조선 조이 계정에 게재된 영상이 55만뷰를 기록 중이다. 이어서 TV조선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박서진의 영상은 총합 35만회, 네이버 TV에서는 총합 40만회 등 관련 영상이 130만뷰를 넘어선 상태다. 박서진은 전혀 새로운 가수가 아니다. 이미 많은 인기를 얻고 있던 가수로 새로운 도전으로 팬들에게 또 다른 기쁨을 선물하며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것. 신들린 장구 연주에 이어 훌륭한 가창력과 다양한 음역대를 소화하며 다시 한번 진짜 가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박서진은 나훈아의 붉은 입술을 열창했고 무대를 본 김연자는 목소리가 정말 잘 들리는데 중저음, 고음까지 목소리가 좋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한 음악계 관계자는 업계 관계자 사이에서 박서진이 우파를 달고 나왔다는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한다며 2023년이 가장 기대되는 트롯 가수라고 했다. 12월 25일 요일 12시 25분 현재 미스터트롯2 새로운 전설의 탄생은 누구? 스타서베이 투표에서 박서진이 1위를 달리고 미스터트롯2 새로운 전설의 탄생은 누구? 에서는 현재 박서진이 1위, 진해성, 길병민, 안성훈, 재하, 박성론, 성리, 최대성, 강대웅, 나상도 등이 추격중이다. 탑 공호 순위는 1위 박서진 153만 9810표, 2위 진해성 129만 9660표, 3위 길병민 29만 1270표, 4위 안성훈 20만 9910표, 5위 재하 14만 3010표. 투표 마감까지 남은 시간은 1일 2시간이다. 이 투표의 결과가 실제 방송에서의 순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장구의 신 박서진의 예술적 경력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 데뷔는 2013년에 했으나 사실 데뷔 전에도 그렇고 2017년까지 지하구 등지에서 꽤 많은 길거리 공연을 전전했다. 그러다가 2017년 말 아침마당의 도전 꿈의 무대라는 코너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5연승에 성공, 왕주망정까지 휩쓸면서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2018년 발표한 미러미러로 전국 노래자랑에 초대 가수로 자주 불려가면서 전국구 스타로 자리 잡았다. 때마침 중장년층 사이에서도 불었던 유튜브 열풍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빠른 속도로 인기를 모은 박서진은 2018년 처음 개최한 단독 콘서트를 10분 만에 매진시키는 위엄을 보였고 미러미러가 크게 히트를 친 덕분인지 7월에는 뮤직뱅크 등 음악방송에 출연하기도 했다. 과거의 트로트 신동으로 미성년자 시절이던 2008년과 2011년에 놀라운 대회 스타킹에 출연한 경력이 있다. 2008년에는 삼천포의 남자 장윤정으로 출연했고 2011년에는 기적의 목청킹이 멤버에 선정되어 보컬을 배우기도 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인간극장에 출연했는데 형 두 명이 2009년 갑상선암과 만성심부전증으로 인해 49일 간격으로 숨진 안타까운 가정사가 알려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박서진은 트로트 가수를 꿈꾸면서도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어부 일을 하고 있는 삼천포 소년으로 출연했다. 참고로 이때 어머니도 암 투병 중이었으나 스타킹에 같이 나왔던 장윤정이 치료비를 대줘서 많이 나아졌다.